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댓글 통해서 들어온 질문 답변 드릴게요. 약 복용 나이 제한이 있나요? 탈모학 설명서에는 18에서 41세로 기재되어 있는데 42 이후로는 그럼 탈모약이 효과가 없는 건가요? 프로피시아 혹은 아부다트 쪽에 대한 탈모약 설명서에 보면은 이제 나이가 나와 있거든요. 오늘 제가 약을 준비해서 약에 들어있는 이제 설명서가 이렇게 있어요. 설명서를 한번 보고 실제로 어떻게 써 있는지 약 설명서, 프로피시아 설명서 보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보면 성인 남성의 효능 효과에서 성인 남성 18에서 41세 남성형 탈모증의 치료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보면 보이시는지요? 남성형 18에서 41세. 그리고 아부다트 같은 경우도 한번 볼까요? 아부다트는 여기 나와 있네요. 성인 남성 만 18에서 50세. 50세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약들은 그러면 아부다트는 18에서 50세까지 환자에서만 효과가 있고 프로피시아는 18에서 41세까지만 효과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약 설명서에 이렇게 써 있는 거는 탈모 치료 이 약을 개발하고 이제 실험을 하잖아요. 실험할 때 이 환자군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 거예요. 70세, 80세까지 뭐 예를 들면 10대에서 실험을 하지 않은 거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설명서에는 효능과 대상은 그것만 쓰게 돼 있죠. 그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는 뭐 저도 지금 44세죠. 44세니까 사실은 약 설명대로라면 프로피시아 먹으면 안 되지만 먹고 있습니다. 먹고 있고요. 아보다트는 50대 넘으면 먹으면 안 되느냐? 제 환자분들 중에 50대 넘는 분들 중에도 아부다트 드셔서 좋은 효과 보는 분들 많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단순히 실험에 대한 제한이다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청소년 18세 이하에선 과연 어떻게 되느냐 하는데 탈모증이 아주 심하면 먹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보통 이제 우리나라 이제 동양인에서는 고등학생 때 탈모가 이렇게 심각하게 진행되는 분의 비율은 진짜 좀 드문 편이죠. 그 코카시안이라고 불리우는 백인들은 사실 좀 빠르잖아요. 얘들은 성장도 빠르고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탈모가 일어나는 비율이 꽤 높아요. 그래서 그럴 때 복용시키는 의사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미국에 가서 보니까 많았었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저도 이제 청소년기 아직 탈모가 진행되지 않은 그러니까 심하지 않은 상태고 봤을 때 좀 의심되는 정도면 좀 기다려보자 라고 얘기하는 편이지만 복용을 했었을 때 또 뭐 문제가 발생됐다고 하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주의는 하되 그런 경우는 좀 의사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18세 미만에서는요. 40대 50대 이후에서는 계속 드셔도 되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뉴헤어 카페 질문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